야, 근데 이게 뭐 안면 인식 장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 얼굴 잘 못 알아보고. 아이고. 그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이제 뭐지 행사에 간데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있고 영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예. 그리고 이혁재 씨가 계셨어요. 이혁재 오빠가 아, 두 분이 뭐 작품 한 적 있어요? 막 물어보는데 저는 아니요. 이러고 선생님은 어 있지. 어. 근데 제가 듣고 보니까 6개월을 같이 아, 드라마를 했는데 근데 너무 문제는 그 이후도 생각이 안 나요. 야. 애기 나서 그래.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남편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남편 알아보죠? 다음 날 아침에 기억이 안 나. 왜 싸웠는지. 아니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아. 그러니까 싸우고 본인이 잘못했죠. 예, 예,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자의적으로 약간 지우는 거야. 지우고 싶은 게 지워지는구나. 네, 그래서 다음날 저는 싸우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날 그냥 어, 오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 처음에 되게 어이없어. 자기는 아직 안 풀리고 우리는 안 풀린 상태로 잤는데 일어났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딱 일어났는데 왠지 느낌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봐요. 어제 오빠랑 나랑 뭘 싸웠나? 이렇게 물어보죠. 신기하다. 네. 좋은 거네요. 여자가 계속 물고 늘어지면 남자 좀 피곤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 돈 좀 많이 빌려야겠어요. 아 먹자. 안 먹어도 되겠는데?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병원 좀 가보래서 제가 사진도 찍은 적 있어요. 아 CT? 네, 내 사진? 내 사진. 괜찮다고. 근데 몇 년 전이거든요. 찍은 지도. 근데 사실 좀 요즘에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애 낳고 좀 심해졌어요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애를 낳고 안 낳고가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너무 만나고 헤어짐이 너무 잦잖아요. 드라마 한 편 끝나면 다음 편 또 찍고 계속 같은 직종의 사람들인데 얼굴만 바뀌는 거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비슷해 보이고 그럴 수 있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오해가 생기니까 사람을 안 보고 눈을 잘 안 보고 그냥 땅을 보고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는 아, 그럼 돈을 꾸는 게 아니라 막 너 나한테 돈 꿨잖아 이렇게 해야겠다 너 기억하냐? 이런 식으로 돈을 꿀 게 아니라 야 너 나한테 돈 꿨잖아 왜 안 갚아? 좀 장혁 씨가 이렇게 상담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로 기억력이 없으면 근데 이 상담이 사실 저도 좀 받아야 되는 상담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한국말이 몇 가지 단어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조금씩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진짜 말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예전보다 좀 들어주는 경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그 말의 어떤 단어들을 몇 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박은혜 씨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전화 걸어서 화신 언제 나오실 거예요? 그럼 계속 나오겠는데요? 근데 나오는 건 되는데 이 얘기를 또 하니까 문제인 거죠. 자! 네, 한 줄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네. 오늘은 다시 안 와라고 해놨어요. 근데 저는 뭐 일상에서의 소소함을 찾는다는 뭐 뜻도 물론 있지만 저는 제가 서른을 딱 맞이했을 때 30년 동안 하루도 혼자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결혼 전엔 당연히 나의 가족 이제 같이 살았었고, 결혼과 동시에 보통 이제 그런 여자분들은 많잖아요. 남편이 이제 회사 가고 여자가 집에 혼자 있다고 너 혼자 처음 있어봐. 이런 여자들인데 저는 그때도 이제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고, 또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아이를 낳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있어본 적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이제 만나는 선배님들이나 이제 선생님들, 70을 넘기신 분들한테 그런 조언을 많이 구했어요. 젊은 시절 서른으로 돌아가신다면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 뭐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많이 쟀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이런 주변의 시선이나 나의 상황을 충분히 더 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너가 내 나이가 됐을 때 더
만족감이 클 거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는 그게 정말 많이 와닿아서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근데 이제 매 순간 그렇게 오리는 못하죠. 하도 옆에 유준상 씨 에너지 뿜으니까. 어떤 뭐 하나 이렇게 딱 꽂힐 때.